반갑습니다. 앞서가는 통합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프리 하이스쿨 2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과 소통하는 이런 아주 좋은 시간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쉽고 재밌는 과학 공부법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잡은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기획해 주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고민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 해서 이제 쉽고 재밌게 과학을 어떻게 공부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 쉽고 재밌는 과학. 쌤이 진짜 몇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봐. 공부하고 재미가 매치가 돼요? 사실 잘안 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서 있는 건 아닌 거 아니야. 그지? 야, 공부는 재미없는 거야. 그냥 해.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야, 지금. 오해하지 마.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그럼 이제, 재미가 있으려면 내가 잘하면 재밌잖아. 그럼 잘하려면 많이 해야 돼. 많이 알고 시험을 잘 맞춰야 돼. 그럼 겁나 열심히 해야지. 이럴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 일주일 넘게 고민하면서 앞에 한 2, 3일 동안 들었었던 생각이야.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럼 많이 알아야지 뭐. 그럼 재밌겠지. 내가 아는 걸 하면 재밌잖아. 그러려면 겁내 빡세게 밤새서 공부해야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또, 이 공부와 재미를 어떻게 매치를 하지? 돈이 걸려 있으면 돼. 이게, 근데 이제 그 앞에 그 얘기를 하고, 아이고, 말도 이런 걸뭘 찍냐. 말도 안 된다. 하고 그 다음 생각한 게 이거. 이거 왜 그랬냐면, 선생님의 고등학생 과정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야. 고2 때, 선생님 반에 이제 쌤이랑 같이, 쌤은 농구를 좋아해서 막 운동하는 친구들 다 같이 어울려서 막 한단 말이야. 운동을 하고 했단 말이지. 근데 시험 때는 어쨌든 시험을 보긴 봐야 되니까 쌤 친구들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좀잘 보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뭐 3명? 아니면 5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번 시험에서 우리 5명 중에서 1등 하면 만 원씩 걸고, 그걸 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내기들을 한다? 했었어, 쌤은. 근데 내가 돈 놓고 내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으면 안 되겠다. 지금 말을 하긴 해버렸는데, 이건 또 적합하지가 않다. 사실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은근히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알고 있지? 돈이 걸려 있으면 돼. 또 이제 아니면 엄마랑 내기하는 거야. 엄마, 내 이번 시험에서, 내 이렇게 해서 전에 점수가 이랬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용돈 두배 어때? 뭐 이런 거. 떨어지면. 그럼 여러분들 잃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럼 떨어지면 내가 용돈을 반으로 깎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 잃는 건 50% 조금밖에 안 돼. 만 원이면 5천 원 잃는 건데 따면 만 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현금이 걸려 있으면 좀 재미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어떤 도박을 해서 큰 돈을 이런 게 아니라 소소하게 그냥 재미 삼아서 우리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또 이것도 좀 그렇게 뭐 크게 와닿지는 나는 크게 와닿거든. 근데 여러분 또 어떨지 모르겠어. 또 이거 방송에 적합한지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으면 돼. 누가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막줄 세워버리니까 짜증나고 재미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내가 그냥 하면 재밌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 압박감이 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건 시험 보는 공부가 아니야. 겨울방학 때 하는 공부를 4월 달에 보는 시험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순간 재미가 없을 수 있어. 그쵸?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겨울방학 때 공부한 게 3월 달에 기억이 잘안 나요. 이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쌤도 사람인지라, 나도 강의를 오래 안 하잖아? 그럼 기억이 안 나. 당연하지. 근데 학생들이 처음 본 거를 한번 봤는데 석달 뒤에 기억을 해낸다고? 힘든 얘기야. 그러니까, 부담을 버려도 돼. 4월 달에 시험 볼거 있잖아. 지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지금 해두면 완벽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정도의 느낌이 있어서 좀더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미리 해두는 거야. 왜냐면 겨울 때 공부를 막 해놨어? 그러면 3월 달에 되면 내가 봤었던 거니까? 하고 부담이 없는데. 그럼 이제 시험을 볼수 있는 건데 지금 겨울 때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해 봐봐. 그 자세로 3월에 시작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겨울 끝날 때의 그 느낌이 요 3월에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 전날의 느낌이랑 비슷해. 그럼 안 좋잖아. 그치? 당연하지. 겨울방학 때, 아,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어찌어찌 하긴 했어. 모르겠다. 하고 끝나는 그 느낌이 3월에 시작한 애들은 3월에서 4월까지 공부했을 때 끝난 느낌과 똑같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겨울 때, 좀 애매한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다시 3월에 다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볼때 겨울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겨울에 시작하라고 하긴 하는 거야. 이해돼? 겨울 때 공부한 그한번본거 가지고 시험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복을 할때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시작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4월에 시험 볼 거가 겨울 거랑 사실 상관없네. 한 3월 달에 다시 외우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3월 달에 공부하는 걸 재밌고 쉽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보는 거네. 그러니까 이건 시험하고 관련 없는 공부야, 겨울 때 건. 그러면 좀 부담이 줄지요. 그럼 편하게 재밌게 접근할 수 있잖아. 그치? 요게 쌤이 또 일주일 중에서 한 2, 3일 동안 고민해서 만든 거다. 근데 이것도 뭔가 확 와닿진 않아. 그래서 내가 쉽고 재밌는 과학학습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 기획자 선생님께서 쌤한테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 도대체 우리 기획자 선생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어떤 고민이 있었지? 하고 실제 학생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이거더라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과학 공부를 해두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원래 학생이 올려놓은 고민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먼저 첫 번째. 이거 띄우기 전에. 이거지 뭐. 어떻게 시작해? 핸드폰을 덮어요, 우선. 그죠? 책상에 앉아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지. 그지?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서 있는 건 아니니까. 첫 번째. 공부한다라는 마음을 버려봐봐. 여러분, 핸드폰 왜 봐요? 그거 보면, 뭐, 어떤 삶에 이로운 게 뭐가 있어요? 핸드폰을 엄청 많이 보잖아. 그러면 전두엽의 20%가 기능을 안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봐요. 중독돼서. 왜 보는 거야? 이걸 가지고 니네 핸드폰, 스마트폰 본 거에서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보겠니? 재미없잖아. 그치? 네가 방금 세 번째 화면에서 두 번째 줄에 있었던 줄에 문장 맥락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뭐, 넷째 줄에 구멍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고르시오. 야, 그만 안 보지. 나 같으면 안 봐, 이거. 그지? 근데 시험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좀 두렵고 공부하면 힘들고 이런단 말이야. 스마트폰은 그냥 재미있어. 누가 이 스마트폰 본 걸로 나를 성적순대로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압박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막 엄마가 야, 스마트폰 해! 이러지도 않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고민과 모든 거에 스타트 지점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었냐가 들어있는 거였네. 책을 펴. 그리고 읽어. 근데 그게 힘들어. 왜? 이거 갖고 시험 봐야 되니까. 책을 펴? 읽어. 근데 재미없어. 왜? 이건 내가 지금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압박이 들어와서 보는 거니까. 그럼 그두 개를 제거하면. 공부라는 마음을 버리고 압박을 버리면 한번 정도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그치요? 스마트폰과 책, 어때? 같은 매체지 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그렇지만 옛날에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봐봐. 그럼 그때 책이라고 하는 건 스마트폰과 같이 혁신적인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 보면 엄청 재밌을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동의가 엄청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스마트폰을 놓고요. 공부라는 마음을 버리고 책을 편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닫혀있던 마음이 살짝만 열린다면 생각보다 되게 재밌을 수 있어. 과학은 특히나. 왜냐면,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속도 계산할 거 아니야, 니네.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옛날에 이거 왜 했을까,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고 막 찾아보겠지, 그지? 그렇게 검색해 나가면서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을 읽어. 공부가 아니야. 그러면 이해 안 되면 계속 하겠어? 아니, 넘어가. 나 같으면 넘어간다. 책 어딨니? 보세요.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이쯤 갔는데 재미가 없어.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넘어가면 되잖아. 그다음 봐. 또 재미 넘어가. 이렇게 끝까지 다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읽어는 볼거 아니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네. 하고 몇몇 개를 눈에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공부라는 마음 버리고 우선 책을 편하게 읽어보는 걸 추천해.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공부 안 하면 돼. 필기 안 하면 돼. 정배속으로 막 이렇게 앉아서 안 들어도 돼. 여러분 어떻게 해? 보통 이제 학생들도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뭐 이제 뭐어뭐 이렇게 좀뛸 수도 있는 거고, 뭐 요즘은 뭐 스태퍼도 있고 뭐한 되게 단순한 운동 기계들 많잖아. 뭐 집에 런닝머신 있는 친구들도 또 있고, 또 이제 자전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뭐 요가 매트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뛰기도 할 수도 있고, 요가 같이 할 수도 있고, 그지? 이런 걸 하면서 틀어놔, 테레비. 테레비, 요새 테레비라고 하는 말은, 또 테레비가 뭐냐, TV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모니터에 틀어놔. 그리고 그냥 봐. 그럼 공부 안 하는 거잖아. 그냥 운동하면서 잠깐 보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요? 필기 없이요. 공부라는 마음 버리고 편하게 보세요. 빠르게 보아도 되고, 그냥 흘려놓고 듣기만 해도 되고, 틀어놔도 되고, 책을 편하게 읽어도 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시험 전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 겨울방학 때는 아주 충분하고 훌륭한 거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스마트폰 보거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그런 거보다는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그치? 근데 이제 어쨌든, 책상에 앉아서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쌤이 또 생각한 건 이거야. 이 학생의 실제 고민은 어떻게 시작할지가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닐까? 쌤이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이 캐스트 영상 하나 찍으려고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해. 밥 먹으면서도, 아니, 무슨 얘기 해주지? 막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야. 쌤이 세 번째 생각한 건 이거야. 혹시 교재 추천을 원한 건 아닌가? 강의 추천을 원한 건 아닌가? 학습법이 궁금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럼 봐봐. 교재. 요즘 같이 또 좋은 세상에 여러분. 서점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교재 다 보세요. 다 보시고, 실제 문제집을 하나를 사야 된다면, 만약에 이제 시험을 위한 문제집을 사야 된다면 학교 가셔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뭘 쓰는지를 확인하시면 돼. 근데 요즘 세상에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어떤 걸 쓰는지 또 실제로 가서 못볼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자기 학교 교과서 그 뭐야 그 출판사가 있어. 거기서 나온 거 사면 돼. 알겠지? 아니면 인터넷 서칭해서 골라도 돼. 다 괜찮아. 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보통 여러분 선배들 보면 교재 문제집 같은 거 하나만 사진 않아. 한두개 정도 산단 말이야. 하나는 그런 거 사고 하나는 쌤거 사면 되잖아. 이것도 홍보니까 좀 그렇고. 어쨌든 서점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 친구들하고 그냥 생짜로 놀면 10시간을 노는데 서점으로 놀러 가서 한 5시간, 6시간 딴거 하고 한 3시간만 서점에서 놀면 그래도 한30% 40%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점 가서 이것저것 다 보세요. 이렇게. 서점 가서 사진 찍으면 그건 좀그 뭐라고 하시긴 하더라고. 선생님 한번 찍어봤어. 뭐라고 하나 안 하나. 근데 뭐라고 해. 찍지 말고 그냥 한번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지? 거기 앉아가지고 한 40분 동안 책한권다 보면 책이 만약에 15,000원에 치면 15,000원 벌었네. 그렇게 보는 거야. 다볼수 있잖아. 그지? 교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집은 문제 모아놓은 거 찾아서 그냥 하시면 돼. 알겠지? 교재 끝. 강의는 이건 진짜 모르겠어. 쌤 강의를 봐도 돼. 아니고 다른 선생님 강의를 봐도 돼. 선생님들 다
한강 한강 엄청 고민하고 엄청 신경 써서 찍으실 거 아니야. 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 궁합이 맞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고, 난이 선생님 좋아. 그럼 그거 들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강의는 누구 거 들어요? 이거는 좀 추천? 근데 이제 학생들은 또 이런 게 있지. 친구들이랑 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한대. 우, 이렇게 듣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게 나한테 맞냐는 거지. 그지? 자기한테 맞는 걸 하려면 자기가 직접 고민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영상을 틀어놓고라도, 뭐, 꼭 이렇게 보진 않더라도, 뭐, 운동을 하면서, 뭐, 요가를 하면서, 뭐, 이런, 요가 이렇게 하나? 요가를 하면서라도 들어봐야, 느낌이 오는 거기 때문에 강의 같은 경우는 한번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습법은 쌤이 찍어놓은 학습법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제, 지금 겨울방학 학습법이니까, 쌤이 앞에서 책을 빠르게 읽는다. 여러 번.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쌤이 이제 이렇게도 시키긴 하는데, 그럼 재미가 좀 반감되긴 해. 어떤 학습법이 있냐면, 책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어. 이게 사실 되게 무식해 보이고, 되게 고리타분하고 옛날 옛적 같잖아. 그치? 쌤 때는 깜지라 그래서 맨날 쓰는 게 있었거든? 근데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필사라고 하죠? 그래서 옮겨 쓰는 거 있지? 그걸 해봐도 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 책 펼쳐놓고, 교과서 펼쳐놓고, 깜지 써.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쓰잖아? 그러면 내가 말로 읊조리는 효과가 있거든. 오늘 이렇게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말 하나도 입딱 닫고 되게 어려워. 그치요? 그리고 쓰면서 당연히 머릿속으로 무음으로라도 말을 하게 돼. 내가 나 자신한테. 김희선 선생님은 역시 짱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쓰는 것도 추천해. 그리고 선생님 학습법 중에서 시험 임박했을 때 벼락치기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겨울방학 공부법으로는 좋지 않아서 그건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학습법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겨울은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빠르게 여러 번 읽는 거를 추천하고 또 필사하는 거를 추천하고 알겠지? 하시고 이 계획에 대한 얘기. 쌤은 이것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잠깐 알려줄게. 실제 고3 반에서 인생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을 앞둬놓고 되게 긴장하고 있는 고3들한테서도 하라고 했을 때한 3, 40명 중에 한 2명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 주는 건 3, 4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하면 그한 명한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듣고 나서 안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안 했을 때 자책감을 갖더라고. 그리고 난 역시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갖더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 근데 하잖아? 하면 그 하는 학생이 대단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얘기해 줄게. 이 계획을 세울 때는요, 우선 뭘 하겠다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3일 정도 기록해 봐봐.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알수 있어. 내가 왜 피곤, 그 종이를 보고 내가 왜 피곤했지? 막 이럴 수 있어. 쌤이 이제 장난 삼아서 쌤이 쉴때 나도 한번 해봤어. 물론 이제 수업하는 그 시즌에는 엄청 빡세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시즌 겨울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하고 이제 한번 해봤다. 한 10시 반에 일어나요. 우선 취침 자체가 되게 늦어. 왜냐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저녁 시간대 재밌는 프로가 많아. TV가. 그치. 그리고 깜깜한데 핸드폰 하면 집중해서 더잘 돼. 그래서 한 3시쯤 자. 10시 반 11시에 일어나. 그래서 어영부영 씻어. 씻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나도 몰랐어. 근데 화장실 가서 뭐 이제 어떤 거사도 치르고 씻기도 하고 뭐 하고 나오면 12시 반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중력이 좀센데 가서 시간이 좀 빨리 흘렀나 봐. 인터스텔라처럼. 시간이 훅가 있어. 12시 반이야. 그럼 밥 먹어야 되잖아. 또 밥을 먹고 어영부영 하니까 2시야. 그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2시면 이런다?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야. 열심히 살았으니까 안마의자 한번 해야지. 안마의자의 늪에 빠지면요, 여러분. 안마의자 그냥 하지 않거든. TV 틀어놓고 하거든. 프로그램은 30분짜리 프로그램 한다, 안마의자? 2시에 앉아서 2시 반에 나와야지 이론상 맞는 건데, 4시쯤 나오게 되더라고. 그럼 4시면 뭐 하냐? 저녁 때뭐 먹지? 근데 저녁 때뭐 먹지를 그냥 고민하면 그러니까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고민을 해요. 그럼 5시야. 이제 저녁을 해. 굳이 해. 또 시켜 먹어도 되는데. 굳이 한다. 5시부터 막 준비를 한다? 저녁을 다 먹고 치우고 나면 7시야. 자, 7시까지 내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기록을 해봐. 1분 1초 꼼꼼하게. 그리고 나서 뺄거 빼봐.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싹 빠질 거야. 생각보다 버려지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을 거야. 그걸 다 빼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하나하나 채워놓고 써놓은 대로만 행동을 하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겁니다. 알겠지? 해서 쌤이 사실 이제 요거만 딱 찍을까 그러다가 쌤이 고민한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내가 이런 고민했었다라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살살 쌤의 어떤 이야기들을 흘리고 했는데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과학 공부를 시작하고자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 안, 쌤도 이렇게 생각 못 했어. 고등학교 입학 전에 놀아야지. 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 벌써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한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시간도 허투루 쓰니까 나는 좀 별로구나. 나는 이런 자책감, 자괴감 전혀 필요 없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아, 나는 진짜, 그래, 난좀 난놈이구나. 난 될놈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맞기 때문에 그 방법을 믿고, 자신을 믿고, 무언가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자기 자신하고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시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